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적, 사회적 그리고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꼭 우리에게만 이런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간은 천재지변과 전쟁 등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력감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깨닫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지금에도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전 세계가 마비된다고 하니 인간이 나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파도 앞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단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진리, 비본질의 세상 것 앞에 흔들리고 변질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런 우리를 격려하시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시대적 혼란함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허둥대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질그릇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질그릇, 쉽게 금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다 보니 바이러스 하나에도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포장해도 우리는 결국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기도할 힘조차 사라졌는데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그리 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질그릇 같은 인생에 참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참 소망이기에 우리는 낙심 속에서만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흔들고 있는 현재 어려움은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을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시선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진정한 소망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의 큰 능력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